있어요. 유준상 씨는 아내 홍은희 씨와 두 아들을 둔 행복한 가장이기도 하죠. 아내와 함께 네. 복종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해줘. 뭐 이제 하세요? 네,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끊었구나. 우리 와이프가 요즘 많은 일을 나가고 계세요. 아, 네. 엄청나요.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예예. 조금 아쉽네. 조금 아쉽네. 유준상 씨는 어떤 남편이세요? 어떻게든 집안 일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죠. 특히 이제 아이들 네. 담당.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음식도 좀 하세요. 달걀을 해. 달걀을 해. 애들 그냥 탁 터뜨려서 그냥 바짝바짝 달라붙어서 타. 애들이 아빠 탔는데 먹어 임마. 먹고 마시고 아빠 끝내주세요. 수업 끝내줄게. 동호야, 민재야, 아빠는 너네들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 얘들아. 아우, 10년 뒤 10년 뒤 아 계산하지 마세요. 스키니까 예세이죠. 10년 뒤 우리 유준석 씨 모습은 어떨까요? 섹션 TV랑 일본에서 제가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오실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도 일본에서 공연을 하시죠? 브로드웨이 어때요? 브로드웨이 이왕이면 브로드웨이는 발성을 다시 해야 되고요. 에이 네,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시고 파이팅입니다. 프랑켄 하루 천장. 멈추지 않는 열정의 엔진을 탑재한 뜨거운 배우 유준상 씨였습니다.